수술용터와 사고용터. 10번째. 일본 원전 피풍과 요오드 갑상선 용터. 2011년 봄 언론에서는 일본 원전 폭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요오드의 사재기 현상이 시작되고 재고가 바닥났다고 하며 다시마나 미역 등 해조류도 같은 이유로 불티나게 판매된다고 한다. 우리는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요오드를 미리 복용하거나 사재기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대국민 권고문에서 요오드와 칼륨을 구매, 비축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예방하는 차원에서 복용하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국 방사선량은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요오드가 포함된 식품과 영양제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고 전했다. 요오드와 칼륨의 효과도 1주에서 2주만 지속되기 때문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준의 피폭이 되지 않는 이상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필자가 아는 갑상선 질병 환자가 있는데 그녀는 갑상선 질병으로 요오드나 칼슘제를 먹어야 하는데 일본 원전 때문에 본인의 약이 재고가 바닥이 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 다급할 때는 더욱 불안해져 불안감이 바이러스처럼 빨리 확대해 재생산될 수 있으므로 침착해야 한다. 갑상선 질환은 여성이 남성보다 걸릴 확률이 높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스에 취약한 심리 상태가 갑상선 질환을 가져오는 듯하다.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 기능 항진 증과 저하증이 있으며 종양인 갑상선 암도 있다. 갑상선 암에 걸리면 방사선 치료 등도 있지만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직까지 최선이다. 그러나 목 바로 아래 수술용터가 생겨 미적인 문제가 클수 있다.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란 노천명의 시나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보면 목이 가늘고 예쁜 것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므로 목 흉터에 대한 안타까움이 클수 있다. 유방암으로 가슴을 제거한 여성이 수술의 성공에 대한 기쁨보다 여성성의 상징인 유방의 상실로 고통을 받듯이 갑상선암도 예후가 좋은 암이기는 하나 수술 후 상처의 흉터까지 이중고를 겪게 된다. 필자는 갑상선암 수술용터를 치료하는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를 많이 보았다.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지만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여성들의 외모를 시샘해서 걸리는 질환이 갑상선 질환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리고 영원히 남을 갑상선 수술용터는 원전 피폭 치료처럼 미룰 수 없는 것이다.